안녕. 수주를 할 때 네. 저희가 우리끼리 저가 수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공개학은 체결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각국에 다시 인수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 독점적이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다른 나라들한테 각각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시장에서는 우리가 20% 정도 두 그룹이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됩니다만 LNG선의 경우는 우리가 절반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회사가 예. 합병된 회사가 합병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합쳐진 회사들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 한 나라라도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거절했을 경우, 인수에 대해서 거절했을 경우 이게 성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예.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지금 노조들이 계속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이죠. 네. KBS 근처에 산업은행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집회하더만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인수가 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노조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참. 이진숙님, 박병률 기자님, 바른 생각, 바른 모도 응원합니다. 모셨습니다. 예. 군산의 현대중공업 선배님이세요. 기자님, 이거 듣더니 오리공이 분석입니다. 무슨 자동차? 그렇죠. 네. 시장 얘기인데 말이죠. 아이고. 사람들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얼마나 드렸던 거예요.